오랜만에 좀 락킹한 기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즈비티뷰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뭐 네. 팬 미스터 빅이나 폴 길버트 팬이라면 벌써 네. 알고 계실 딱 보면은 분들이에요. 저거 폴 길버트가 치던 건데 네. 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 FRM 100 모델이고요. 아이바네즈 폴 길버트 시그네처입니다. 파이어맨이죠. 파이어맨이. 네네네. 파이어맨. 파이어맨 100. 네. 이게 왜 그래서 파이어맨이었을까요? 파이어버드를 따라서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니죠? 네. 아이스맨이 있죠. 아이스맨의 반대말 파이어맨. 그렇군요. 네, 미국 사람들 참 희한하죠. 네, 정말 불의 반대말이 얼음이죠. 물이 아니라. 네, 파이어맨들이 보면은 정말 불을 끄고 싶게 생겼어요. 기타가 아주. 네, 그런 어떤 또 중의적인 느낌도 담지 않았을까? 네, 이 거꾸로 생겼죠. 아이바이도 밑에 긴 거. 네. 진짜 그 옛날에 키스의 명 보컬리스트 폴 스탠리가 네. 치던 거. 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이제 리뷰계에 데뷔할 때 빅머프라는 이펙터로 시연을 했었는데 그때 쳤던 게그 예, 그 모델이에요. 모델. 밑에 밑에 이렇게 긴 거. 그게 아이바네. 파이어하우스라는 키스의 곡을 부를 때폴 스탠리가 꼭 소방서 모자를 씁니다. 네. 그때부터 그 모델을 파이어하우스라고 불렀어요. 예. 그냥 원래는 아이바네즈 무슨 천인데. 네. 근데 요것도 약간 폴 스탠리의 영향이 있지 않나. 괜히 파이어맨이 아닌 것 같고요. 네. 위로 갈고리가 걸려 예, 있어요. 요걸. 아, 그렇습니다. 파이어맨은 이누 씨가 파이어맨이었죠? 네. 파이어파이터. 예. 그렇죠. 예. 파이어파이터였죠. 저는 듀티 듀티 파이어파이터였죠. 네. 파이어파이터. 의무 네, 소방대원이었죠. 그렇죠. 예. 이누 씨랑 참 연관이 깊은 기타네요. 그러네요. 예. 네. 이누 씨가 오늘 다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네. 아이바니즈가 있는데 거기 우리 프라잉 독이 없다 그럼 누가 치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교영 씨가 진짜 그립네요. 이제 그립죠, 많이 이렇게. 네. 네, 교영 씨도 지금 이제 칠거리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뭐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데 예, 어떻게든 치과 중이죠. 계속 버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없으면 힘들어요 우리가. 우리 살아야죠. 우리도 살아야죠. 예. 그렇죠. 뭔가 되게 악성 채권을 다 떠넘긴 것 같은 느낌이 예. 좀 들어요. 처음에 그럴 걸 그랬어. 저는 그냥 통기타밖에 못 쳐요. 이런 게더 낫을 뻔했어. 속주 가능하냐? 그러니까 내려면 네 그래가지고. 그거죠. 저기 예. 군대에서 괜히 예. 일 사서 많이 하는 애들이죠. 나서다가 괜히 그냥 피보는 거. 예. 어우 저도 할줄 압니다. 그것도 할줄 압니다. 그것도 예. 다 하는 거죠. 다 하는 예. 거죠. 진짜 다 하고 계십니다. 예. 지금 이누 씨는 어떻게 네, 다 하냐? 이거 스펙이 네, 베메로? 스펙은 뭐? 아니요. 마메로. 그래서 마호가니 바디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딘넥 방식으로 마호가니 메이플 접합넥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3피스 마호가니 메이플 넥이고요. 그리고 세딘넥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로즈우드 지판에서 마메로 스펙입니다. 브릿지는 타이트 튠 브릿지라서 튜닝의 안정성이 굉장히 좋고요. 뭐 아밍이라든가 뭐 이런 뭐 자잘한 기술들보다는 그냥 깔끔하고 정석적인 플레이에 좀 초점을 맞춘 그런 브릿지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픽업은 폴 길버트가 굉장히 선호하는 픽업 세트라고 하네요. 디마지오의 인젝터. 인젝터. 이거 네. 디마지오 새로 만든 겁니다. 폴 네. 폴 길버트를 위해서. 그리고 미들이 디마지오의 에어리어 67. 그다음에 또 브릿지 또 디마지오 인젝터 브릿지 넥은 두 개 다 인젝터고요. 네,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싱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의 빈티지한 질감까지 해서 또 폴 길버트의 팬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하시는 PGM, 네. PGM 30과 뭐 PGM 300 뭐 이런 모델과는 또 다른 어떤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톤이 앞에 있고 볼륨이 뒤에 있어요. 그렇군요. 이게 톤이고 이게 볼륨입니다. 아까 네. 이게 볼륨이고요. 이게 톤이네요. 그러면은 볼륨 주법으로 하는 식으로 톤을 만지면서 치면은 손 와우 주법이 네, 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사운드 모니터를 좀 해볼게요. 팬더 할로드 클린톤이고요. 네, 팬더 클린톤입니다. 싱글 코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있고 육중한 사운드가 나는 싱글이에요. 하프 톤도 좋네요. 미들 픽 에어리얼이죠? 에어리얼 자 이것도 괜찮네. 어우 이거 세다. 힘이 좋아요.
높이도 안 어울리는 곡을 치고 있죠. 네. 마샬 클린턴. 세긴 세네요. 네. 팬더 할로드 개인 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마지오 공장에 팬더 앰프가 없군요. 어떻게 마샬인가 봐요. 왜 나는 화물 무리한 속주는 몸을 망치죠. 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뭐 제가 뭐 사실 이걸로 더 화려하고 멋있는 곡을 준비하고 싶었지만 상태가 말이 아닌 관계로 우리 그 노래 참 좋아요. Green Ten at Sixties Mile. 네, 만능 남자. 예, 만능 남자 데드 브라더 러브랜드. 아, 그건 러 이거는 저기죠. 초록으로 물든 60년대 마음. 네. 네. 지금 인우 씨가 파란색으로 물들어 있어요. 네. 예, 그 잉크를 엎은 인우 씨의 마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진짜 완전 그린 틴티드 됐어요. 예, 손톱이 떼낀 거 같죠? 예. 이 더러운 거. 아, 이게 이제 인우 씨 손인데 잡아 주시죠. 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깨끗이 씻은 손인데 손입니다. 연주할 때 이거 뭐 떼낀 것처럼 거슬리는 거는 제가 굉장히 평상시에 죄송하지만 인우 씨보다 훨씬 깨끗한 손입니다. 뭐라? 네, 어쨌든 네 연주하고 그린 틴티드 60's Mind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뿅.
안녕. 어이,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네요. 네. 그 뭐 손이 그린 틴트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네. 딱 맞네요. 이게 내기 되게 두꺼워요. 네. 맞아요. 뭐, 이게 일반적인 뭐, 아이바네즈를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편안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슨 제이크라프트의 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약간은 좀 투박한 기타로 네. 하는 것 같거든요. 약간 그래서 프라잉 브이 그 정도 네. 느낌 나요. 네. 그래서 뭐 연주를 하실 때 숙주 전용 기타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되게 투박하게 같이 막 이렇게 땀 흘리며 노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좀 맞으실 것 같습니다. 톤에 있어서는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클린 톤을 놨을 때는 싱글 코일 치고는 상당히 육중하고 힘 있는 소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게인을 먹였을 때는 또 게인 전용의 어떤 드라이브 잘 먹는 기타 치고는 싱글 특유의 깔깔함과 네, 빈티지함이 살아있는 약간 클린을 먹였을 때는 좀 힘 있고 게인을 먹였을 때는 또 약간 빈티지한 약간 요 중도의 매력을 묘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고등학생 여러분들이나 뭐 폴 길버트 좋아하시는 여러분 이렇게 잘 알아주셔야 될 게 폴 길버트라는 기타리스트가 그렇게 하이게인 이렇게 훅 불어도 메탈 소리 나는 이렇게 이렇게 너무 많은 게인을 그러니까 막 드라이브 두 대 세 대씩 쓰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네. 마셔다 푹 꺾고 거의 치다시피 한다는 그런 사운드 메이킹이니까 그렇죠. 뭐 이게 도깨비 방망이가 아닌 거 이거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게인 그렇죠. 그렇게 많이 안 먹습니다. 맞아요. 네. 게인이 생각보다 많이 안 먹는다는 먹어요. 거. 네. 그 폴 길버트가 왜 그렇게 건드리면 소리가 나는 것 같고 왜 그렇게 하이게인인 것처럼 들리냐면은 플레이가 워낙 정확하기 때문에 워낙 정확하고 강력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스테인이 손끝에서 나오는 네. 거죠. 그게 게인발로 나오는 서스테인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완벽하고 정확한 연주를 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네. 이게 완전히 하이게인으로 폴 길버트의 연주에 가까이 데려다준다라는 느낌하고는 좀 멉니다. 멉니다. 오히려 차라리 그런 느낌의 하이게인 느낌에 특화되어 있는 거라면 PGM이 더 나아요. PGM이 더 나아요. 네. 그리고 또 얇고 그 접근성이 용이하고 그렇죠. 이게 되게 빈티지예요. 폴 길버트의 옛날 노래를 치시려면은요 PGM이 낫고요. 네, 폴 길버트가 조금 나이 먹고 머리 벗겨지기 시작한 이후에 뭐 호탕한 아저씨가 된 다음에 치는 곡들은 요 곡으로 연습하면 더 느낌이 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런데 이 곡으로 엄청 초창기의 노래를 했네요. 그렇죠. 되게 치기 힘들었을 텐데 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게인이 조금 덜 먹어서 서스테인이 약간 딸리는 느낌은 나는데 이건 잘 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아이바니즈는 역시 이누시의 멍해네요. 네. 네, 멍해죠. 굴레고 네, 제 원죄입니다. 선악과 같은 브랜드죠, 저한테는. 네, 저도 뭐 이렇게 잘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하고요. 네. 한 줄 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폴 길버트가 만들었다고 그래요. 폴 길버트가 디자인에도 좀 이렇게 했다 그래요. 예, 폴 길버트 선생님 디자인에 참가하지 마십시오. 네. 엄청난 디스네요. 네. 나이도 나랑 별로 차이 안 날 걸 이상. 그래요. 예, 얼마 안 날 거예요. 어쨌든 디자인 이게 뭡니까? 예.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멋있는데 너무 폴 길버트예요. 네. 우스꽝스럽고 유머러스하고 아, 맞아요. 강력하고. 폴 길버트는 예. 장난스럽게. 예, 장난 유머러스하잖아요. 예. 표정이 그렇죠. 예, 소주는 제가 이런 기타를 잘 모르는 관계로 네. 소주 세 잔 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부터 계속 생각해 왔었는데 이런 느낌이 드네요. 젊은 폴 길버트는 PGM. 그리고 늙은 폴 길버트는 FRM. FRM.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늙었다기보다는 어떤 그런 거죠. 팩이 전 일단 해장국은 이거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냉면은 네 그릇 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젊은 어떤 그 열정과 패기와 그 뭐 무서운 줄 모르는 네. 내가 짱이다 할 때 그 느낌으로는 그 PGM의 어떤 그 정열의 그 하이테크니컬한 그런 것들이 더 잘 어울렸다면은 이제 치다 보니까 나 잘 치는 것도 알겠고 남 잘 치는 것도 알겠고 음악 어려운 것도 알겠고 재밌는 것도 알겠고 그래서 얼굴에 여유와 익살이 묻어나기 시작하면서 머리가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연륜이 쌓인 그 느낌의 폴 길버트에게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누시 생각이 나네요. 네. 왜 이러십니까? 그 막 이제 네. 연륜도 쌓이고 이제 열도 네. 생기고 이제 옛날에는 음악이 조금 좀 조잡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네. 조금 조잡한 감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그 진짜 초창기 작품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조잡의 극치였습니다. 그렇죠. 뭐 봄에 크리스마스 얘기하는 것도 그렇지만 환골 탈 때를 여러 번 했죠. 이누 씨는 그 지금 거 들으면 여유자작하고 마치 무슨 어떤 부분에서는 제3세계 음악을 듣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서는 뭐 멋들어진 가요가 또 하나 나왔구나 그런 네. 코드에서 저는 그런 멜로디 못 뽑아냅니다. 죽여도. 근데 이누 씨는 저의 비교적 나이도 적은데 불구하고 참
그 연륜이 묻어나는 음악을 벌써부터 하니까 네. 이누 씨 앞에 앞으로의 10년이 더 귀추가 주목되지 않나. 네. 갑자기 자기를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 거지. 지금 내가? 뭐냐면은 네. 아 이누 씨가 생각나네요. 연륜이 많아지면서 머리가 빠지고 막 네. 이러면서 저, 제가 뭐냐고 하니까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갑자기 칭찬 모드로 넘어가신 것 같은 느낌. 아니 아니 그 머리 빠진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네. 우리 모든 독자들이 알고 있어요. 애청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뭐 연륜도 좋지만 모발 관리하시고요. 네. 네. 모발에 좋은 음식 밑에 댓글 달아주십시오. 네. 뭐 모발에 좋은 음식. 네. 그래, 네, 알겠습니다. 모발에 좋은 음식인데 털 드세요. 그러면 아주 죽여버릴 거 아주. 네. 보통 이제 뭐 위가 안 좋으면은 뭐 위요리를 먹고, 뭐 네, 간이 안 좋으면 간요리를 먹고 이렇다고 털이 안 좋으니까 털을 먹으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추적해서 영 지옥 끝까지 쫓아갈 겁니다. 네, 네. 오늘은 같이 리뷰해본 기어는요 폴 길버트의 시그니처 FRM100이었고요. 폴 길버트의 어떤 역사를 또 기타로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재밌는 또 폴 길버트의 연주 탐구를 한번 또 하시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Yeah.